자, 다항식에서 셈과 뺄셈도 있다. 일단은 다항식이라는 거는요, 이거 실제로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어. 뜻은 다 배웠거든요. 그러면 다항식은 뭐냐면 딴 거 필요 없고 이거 헛단자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항이에요. 혼자 있는 항.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 OXY 이거는 다항식이 나왔죠. 맞나? A, B, C, D, E, Z, X, Y 이것도 다항식이에요. 곱하기나 나누기로 되는 건 다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이런 걸 보고 다항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항식은 그런 다항식을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이런 거 다항식이죠. 이렇게 되고, 각각을 보고 그래서 그 항이라 하고 다항식을, 개수는 그 문자의 앞에 있는 숫자죠. 애들 이걸 많이 틀려야 하는데, 6XY에서 Y의 개수는 6X입니다. 6X. 그 개수라는 말은 애들 많이 틀리는 거니까 쌤이 중간중간에 계속 찍어서 얘기하거든요. Y의 개수라는 말은 이 문자 얘 빼고는 나머지 다 숫자처럼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Y의 개수라 했으니까 Y 빼고 다 읽는데, 맞네? 6XY의 X의 개수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XY의 개수는 6인고. 무슨 말 이해됐어요? 아, 그런 걸 보고 개수를 한다. 차수는? 항의 차수는 지 위에 붙어 있는 위에 조그만 숫자도 있죠. 얘가 차수고, 다항식의 차수는 제일 높은 차수 읽어주면 되고. 맞죠? 상수, 항은 숫자만 있고, 동량은 문자와 차수 같으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뭐, 정신이 뜨겁던가. 이게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아이, 리모컨. 이것도 하나씩 넘겨야 돼. 자, 두 번째 봅니다. 다항식 정리되어 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놓고. 잠깐만. 자, 뭐냐면 그 어떤 시기든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과정 안에서는 2차 시계이고 항이 많아봤자 4개 5개 있어. 그것도 인수분해 파트에서만 잠깐 배웠고, 그게 복잡한 인수분해라고 해서 애들이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였지.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고등학생이니까. 내림차순이라는 말은 어떠한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내리는 겁니다. 차례대로 내리는 건데, 어떤 예로 보면, 뭐, 책에 쌤이 그 밑에 문제 나와 있는 거, 쌤 잠깐 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라면, 이렇게 바뀐 거야. 자, x제곱 있는 거 다 적어주고요. x 있는 거 다 적어주고요. x 없는 거 적어주세요. x가 차수가 내려가는 거지. 맞지? x에 대한 내림차순은. 만약에 쌤 얘를요 y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요, y제곱 있는 거 적어주고요, y 있는 거 적어주고요, y 없는 거 적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한 개만 해볼게요. x제곱 있는 거 얘밖에 없죠. 3. 그 다음에 x 있는 거는요 얘랑 얘거든요. 그럼 둘 다 x의 개수만 빼내면 되지. 뭔데요? 마이너스 y 플러스 합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떨어지는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지. 왜 내림차순을 배울까? 그게 중요한 거지. 내림차순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맞지? 왜 내림차순을 배울까? 내림차순을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식을 정리하기 편하려고. 항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애들 6마리 닥쳐 있는데 이거를 묶어보니까, 끈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지금 몇 덩어리 되었어? 세 덩어리 됐지. 6개 있을 때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됩니다. 셀도 마찬가지야. 근데 세 덩어리로 돼 있으면 인수분해가, 우리 지금까지 인수분해는 게 보통 세 덩어리잖아. 인수분해 되기 쉽다는 말이야. 당연히 문자, 숫자로 나온 자리 대신에 지금 뭐가 나왔기 때문에,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아직 그런까지 배우지 않았고. 그러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구나. 오름차수는 뭐예요? 얘를 싹 다 반대로 적어 놓으면 돼요. 맞죠? 그래서 오름차순 잘 쓰지 않습니다.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그 학교가 이상한 거야. 됐죠? 내가 녹화를 하면서 올려주는 내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한 거니까. 누가 봐도 당연한 소리거든. 오름차순이 시험 많이 나온다 별표 철학하는 학교는 없어. 또는 학원에서 그래 하면 딱 하면 좀
그거하고는 빨리 그만두는 게 맞겠죠. 자 일단 다음식에서 쌤과 뺄쌤도 있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끝부터 끝내놓고 자 다음식에서 쌤 뺄쌤 갈로로 푼다 동량 정리한다. 나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맞죠? 이 책을 만든 사람이 그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에 상세한 내용이 없는 이유는 중학교 때 이미 끝난 내용이라서 맞죠? 괄호 분배 법칙 해주고 더하기 빼기 해주라 이 말이죠.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요 내용 알고 있어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뭔지는 알고 있죠. 교환은 순서를 뒤집어 놔도 똑같은 겁니다. 결합은 계산 순서를 앞에서 두 개를 먼저 하든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든 똑같은 겁니다. 괄호죠 괄호. 그러니까 결합이 묶는다는 말이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문제 보면 세 다항식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거 여기 다 때려넣고 푸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때려넣고 풀면 A 두 번 때려 아 B 두 번 때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고 집어넣는 거죠. 해보자. 일단 얘부터 푼다. 그럼 쌤 얘는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런 겁니까?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혹시 안 되면 쌤한테 얘기해. 네. 그럼 녹화 자꾸 끊으면 돼요. 자 A-2B 플러스야. 그러면 A가 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X제곱 Y죠. 마이너스 2에 B 집어넣으면 2X세제곱 마이너스 XY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죠. C는요? 2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자 이렇게 나오면 돼. 정리만 합시다. 정리하면 X제곱, X제곱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은 아직은 처음이니까 다 적어주는 수고를 해봅시다. 맞니? 다 했어요. 정리합시다. 동량 정리하자. X세제곱, X세제곱, X세제곱 맞죠?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Y세제곱 계산할까요? Y세제곱 Y세제곱 뭐였어요? Minus Y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 X제곱 Y X제곱 Y 귀찮지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다음 달까지 그대로 적어주면 되나? 맞죠? 이런 시험 답이에요. 네, 어렵지 않다 맞지? 아직은 할 만하다 이 말이야.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 쉽게 내주려고 한 문제 준 거야. 알겠죠? 2번 봅니다. 똑같이 정리되는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저 분배 정리합니다. 정리시키면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죠. 이해됩니까? 자 정리할게요. 계속 쌤 마이너스 A 나오고요 마이너스 5B 나오고요 플러스 12C가 돼. 됐니? 네. 집어넣죠. 마이너스 A. 바로 풀 수 있겠니? 바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A가 얼마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오케이. 오케이.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10 X제곱 플러스 5 XY제곱. 틀렸어? 한번 틀렸니? 마이너스 5 곱했지 않았지? 그 다음 뒤에 곱하면 플러스 5 X제곱 Y 맞니? 그 다음 마지막 C에 12 곱하래. 저 12 곱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24X 오케이 24X제곱 됐나? 정리하자. 아유 귀찮네. 자 얘 계산합니다. 또 얘 계산합니다. 또 얘 계산합니다 하면 마이너스 11에 24니까 플러스 13입니까? 13X제곱 그 다음에 2y세제곱 12y세제곱 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5x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5xy제곱. 자 이렇게 정리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내용상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시간 날 때 틈틈이 문제 풀고 하셔야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 정리합니다. 다음 식에서 쌤과 뺄 쌤이에요. 이런 문제 이제 익숙하니까
다시 가지만 실제로 학교 시험 나오면 이런 게 나오지 1번처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봤다 처음 들어오니까 책 나오니까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뭔데요? 얘 나한테 A 마이너스 B가 이거 나한테 우리 이건 알죠? 쌤 X 플러스 Y가 2래요 X 마이너스 Y가 3이래요 이렇게 돼 있으면 X하고 Y가 구할 수 있습니까? 어 어떻게 해요? 연립하죠? 어 연립 뭐 할까요? 더하면 뭐 2X는 5 X는 2분의 5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맞지? 똑같이 풉니다. 단 쌤 얘는요 숫자가 아닌 뭐로 나온 것 뿐이야 문자로 나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는 이거죠. 중학교에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숫자로 많이 나오던 그 놈들을 뭘로 바꾼다? 고등학교에서는 문자로 정리한대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도 문자로 인수분해하는 게 많았을 거예요. 맞지? 자 일단은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쌤 A 더하기 B가 얼만데요? 6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Y제곱 그 다음에 A-B는요? 2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제곱 자 정리합니다. 이거 뭐 하면 돼요? 더할까요? 더하기 제일 편하죠? 더하면 2A 됩니까? 더하면 8X제곱이죠? 더하면 4XY죠? 더하면 마이너스 10Y제곱입니다. 그러면 A 얼마 됩니까? 4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5y제곱이죠. 맞지? 그러면 b 바로 계산되겠나? 자 b 바로 계산해봅시다. 쌤 얘랑 얘랑 더해서 6x제곱 나왔어요. 2x제곱 얘랑 얘랑 더해서 2x제곱 나왔어요. 없네요.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y제곱이가 맞죠? 끝났다.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건 뭔데? a-2b입니까? 이제 도쌤 빼셈이죠 그냥? 그러면 a에서 뭘 빼자? 2b를 빼자. 그러면 a가 지금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이었는데요 여기서 뭘 하자? 두 배한 2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빼자. 계산하면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자 이거에서 날아가면요 2xy 마이너스 7y제곱 넘나? 맞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